완전 알코올에 찌들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혼수스럽게 생각. 냄새도 그 아저씨를 모시고 가까운 김정용 예금을 갔어요. 가서 보니까 머리가 다 터지고 깨지고 엄마랑 완전히 죽어 있더라고요. 병원에서 머리를 37번을 꼬맸어요. 응급차 지내지만 절대 보장 못한다, 위험하다고. 빨리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고. 그래서 나주병원으로 모시고 갔어요. 그때 나주병원 응급실에서 사람들이 막 다 피하고, 어떤 사람은 다른 병원으로 막 가버리고 그래요. 너무 냄새 고양하니까 그분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 씻기고 그랬는데, 어떤 사람은 아니 어떻게 거기를 씻을 수 있냐고 그래요. 근데 나 젊었을 때랑 30대 근데 거기 뭐 어떠냐? 손가락이랑 똑같다. 손가락도 속에다 넣고 살아봐라. 그러면 손가락 내놓으면 이것이 부끄러운 거 아니야. 근데 손가락이랑 똑같다 그랬는데, 옷 벗겨가지고 윤리씨랑 그 피 다 닦았어요. 그 병원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고 살 가망성이 없으니까 빨리 데리고 가라고. 손도 안 대줘요. 다른 큰 병원으로 데리고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빨리 데리고 가래요.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했어요. 그리고 피랑 다 닦아서 씻겨가지고, 막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빨리 데리고 가라고. 간호사도 의사도 난리죠. 근데 거기서 다 닦았고 새 옷 사다 입히고 그렇게 하니까 오후 5시 반이 됐어요. 오전 10시경에 그랬는데 그때 그 아저씨가 깨난 거예요. 그러더니 천사 같은 아줌 그래요. 그분이 천사 같은 아줌이라면서 그냥 한 말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또 봉일동 할아버지한테 일렀을 때 사람들이 막 판단하니까 제가 밤에만 먹을 것을 가지고 다녔거든요. 그랬더니 그분이 잠잘 곳이 없으니까 그 집에서 한 번씩 저녁에 잤나 봐요. 그래서 음식 가지고 가면 봉사인 할아버지 집도 가난하고 정말 누추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래도 자기는 집 있다고 그 아저씨한테 제가 가면 어이 빨리 일어나 빨리 가 그러다가 같이 밥 먹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보니까 그 아저씨더라고요. 그래서 저를 천사 같은 아들 그렇게 말한 거예요.